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개그맨 양원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추천할 부동산이 있어서 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공덕역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지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요, 서울역 4개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공덕역 하면 또 회사가 많이 있지요. S-OIL 본사부터 거기다가 또 효성그룹 본사까지 여러 계열사들이 직장인 수요가 많고요. 서울역 말해 뭐합니까? 많은 직장과 그리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로 더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수익형 바로 에이크로 IT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요즘 젊은 직장인분들이 교통만 좋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인테리어를 했는지, 어떤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지, 어떤 뷰가 나오는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파악해 보시죠. 가보시죠. 자,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빌트인으로 잘 돼 있고요. 아, 여기서 강력 추천했던 LG 우브제 프리미엄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렇죠. 빌트인으로 냉장고, 냉동실, 거기다 주방. 아, 진짜. 이야, 정말 이쁩니다. 럭셔리합니다. 이렇게. 이야, 여기 우리 집에도 없는, 와, 식기 건조기. 크, 요즘 직장인들 설거지 귀찮잖아요. 탁 넣어놓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야, 욕실도요. 정말 호텔 같아요. 정말 혼자 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침실. 이렇게 빌트인으로 쫙 돼 있고, 뷰가, 이 보시면, 남산위의 저 소나무. 자, 여기서 딱 최강을 받으면서 잠도 자고요. 여긴 거실. 오, 여기 고가 높아요. 쾌적합니다. 작은 방. 여긴 옷방으로 쓰이겠죠. 예. 자, 여기는 복층입니다. 자,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 와, 공간 활용을 잘 해놨습니다. 이야, 여기 둘이 살아도 되겠네. 예, 여기는 정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자, 오. 자, 이렇게 고가 높아서, 자, 뷰도 좋고요. 와, 1인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 여기 한번 들어와서 방을 보면 그냥 계약을 바로 할 것 같아요. 예, 임차인들의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MZ 직장인들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자, 여기 지하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자, 헬스장입니다. 아, 야, 정말 기구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부터 하체 운동. 요거 상체. 그렇죠. 체력이 국력이죠. 요즘 직장인들은 뭐 크로스핏, 헬스, 아니면 테니스, 뭐 운동들 하나씩 합니다. 예. 자,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직장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열 지으신 분이 운동에 진심이세요. 그래서 보시면 진짜 각종 헬스 기구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골프, MZ들 골프 좋아하잖아요. 골프 연습장까지 한번 보여주시죠. 야,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자, 직장 갔다 와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여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운동하면서 예, 사랑도 싹 틀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좋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옥상에 가면 또 특별한 정원이 있더갑니다. 같이 가보시죠. 와, 보이십니까 남산? 야, 정말, 야, 여기가 진짜 뷰가 죽입니다 진짜. 오, 정원도 진짜 깔끔하게. 여기에 진짜 데크도 있는 게 캠핑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와, 여기 보시면 지금 마레프 보이십니까? 마포의 중심, 옛날 대장이었죠. 마레프가 있고 마포가 딱 보이면서 산, 와, 딱 보이고, 일로 가면 예, 서울역 보이시죠? 대우, 옛 대우 건물. 예. 그리고 야, 저 용산. 자, 남산 딱 보이고, 또 여기가 용산 아니겠습니까? 용산의 개발 오지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말해 뭐합니까? 석의 청파 재개발부터 용산 뭐 개발 엄청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여의도 63빌딩 보이시죠? 예. 이렇게 여의도도 가깝습니다. 정말 직장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운데, 좀만 가면 광화문 도심이고요. 여의도도 가깝고요. 마포, 공덕, 서울역까지 정말 중심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크로라이트 저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아, 에이크로라이트 이게 5천에 180에서 200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분양가가 6억 정도 하니까요. 수익형으로는 노후 준비로는 좋은 거죠. 그리고요,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더 좋은 혜택, 더 좋은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으로는 몰라요. 와서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전화 기다리고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